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사주에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만사성이라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해결이 된다 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 말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집안에서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식과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목이라는 여자. 목이라는 여자가 성장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와 결혼했냐? 옆 동네에 사는 금과 결혼을 했습니다. 금. 그래서 금과 결혼을 해서 여기서 아름다운 자식 화를 낳았습니다. 화. 자, 이게 지금 가족의 구성원이 됐습니다. 1차 집단이죠. A라는 여자가 금을 만났는데, 거기서 서로가 사랑해서 금을 만나서 화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이란 남자는, 남편은 늘 아내를 극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극한다는 것이겠죠. 금극목이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남성은 아내를 좀 자기 중심대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양간의 특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라, 또 남자의 사주에서 음간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성적이고 아내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명리학에서 학으로서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금은 극을, 목을 극하려고 한다. 그런데 어떤 때 극이냐? 이 극이, 금이 강하고 일방적으로 목을 칠 때, 그때를 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꼭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오히려 토끼를 만났을 때잘 다듬어지고 거기에서 큰 대들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코 나무는 금을 만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잘 만나게 된다면 잘 다듬어져서 좋은 재목감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겠죠. 가르쳐도 이야기하면 이 나무는 땔감은 나무는 금 토끼를 만나서 토끼질을 당해야만이 땔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럴 때 나무로서의 역할은 최고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활활 타오르면서 나무를 자기를 태워서 활활 타오르면서 최고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문제는 강할 때, 일방적으로 강할 때, 극할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극하게 되니까 신이 누구를 주었냐면 자식을 주었습니다. 목에게는 자식을 주어서 이금 자체가 강하게 치고 들어올 때 네가 한번 가끔은 한 번씩 견제를 해주라 해서 화극금 금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터치를 받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성장도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도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자식의 말은 경청하려고 하는 힘은 있다. 이것을 다르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너무나 극이 많으면은 화극금으로 보면은 이금 자체가 쓸모가 없게 되고 실력 발휘나 아니면 자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부족하게 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은 넘칠 때가 문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래서 이목 자체가 금이 워낙 일방적으로 목을 극하게 된다면 이 목은 형체로서의 역량 발휘를 하지 못하니까 워낙 많은 도끼질과 톱질을 당하게 된다면 얘는 대들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그것은 하나의 좋은 어떤 제목을 워낙 많이 도끼질을 까고 그러다 보면 결국 뭐냐? 본래 형체 모습은 없어지고 또 효용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금은 늘 목을 적당하게 가지치기를 해줬을 때 이상적이다. 이것을 잘 참고를 해야 합니다. 이걸 다시 명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이 많다. 그러면 목이 약하다. 이것을 왕부 상자라 그럽니다. 왕부 상자. 지압이, 그러니까 남편의 힘이 강하게 된다면, 금의 기운이 강하게 된다면 결국 상처를 받는 것은 화다, 이 이야기입니다.
명략에서 이것은 잘 활용하는 글자입니다. 왕부 상자. 아버지의 힘이 워낙 강하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자식이다 그죠. 집안에서 아버지의 입김이 크거나 아버지의 소리가 크거나 아버지의 간섭이 워낙 크게 된다면 일방적으로 크게 된다면 이 목 안에는 결국 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쫄다 보면 결국 상처를 받는 것은 자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원래 금이 목을 극하면은 극하는 걸로 끝나줘야 하는데 여기 명리학에서는 금이 목을 극할 때 결국 피해보는 것은 목이 아니고 화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내를 강하게 극하게 된다면은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극하게 되면은 아내의 기는 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기는 당연히 약하겠죠. 약하니까 어머니로서는 자식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다. 힘이 약하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겠죠. 그런데 결국 뭐냐, 이 예민한 것을 받으니까 얘는 금을 극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여하튼 집안에서 아버지 힘이 강하게 된다면 그 상처를 받는 것은 자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명리에서는 금이 많으면 목만 상처를 받아야 하는데 왜 얘가 화가 이런 식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가? 이것도 잠시 한번 후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잘 참고하실 것은 동영상을 보신 분이나 누구든지 잘 참고해 주시는 상황은 집안에서 아버지가 워낙 강하거나 일방적으로 아내를 극하게 될 때는 결국 화가 자식이 결손자식이 나온다 이것을 꼭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문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 결손가족. 부부 문제에서 극하게 싸우고 늘 대립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뭐냐, 그 아내에 있는 자식은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또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을 하지를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상처받은 자식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그 상처가 결국은 어디로 극하게 되느냐, 아버지를 극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워하고 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참고해 봅시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화기운 자체가 아내는 일방적으로 화한테 너무나 일방적으로 쏟아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몰빵해서도 안 된다. 자식에게 모든 걸 몰빵하게 된다면, 목생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얘는 거대한 세력이 됩니다. 큰 세력이. 이렇게 세력이 되면 화극금, 아버지의 기운 자체, 집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없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은 집안에서 오히려 아내가 자식과의 관계에 너무나 유대관계에 강하고 자식에게 모든 것 힘을 쏟게 된다면 아버지의 힘은 약해질 수 있고 밖에서 겉돌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명리에서 이야기한 것은 중용이다 이걸 이야기죠.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리가 참 장점이고 좋은 것은 넘치는 것도 싫다, 부족한 것도 싫다, 이것이 명리입니다. 억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 것은 눌러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명리에서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교육으로서 시사를 해주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크고 강하게 된다면 다른 것을 누르게 된다. 누르는 것이 뭐냐? 자기가 누르기 가장 쉬운 상대를 누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강하게 된다면 반드시 금을 녹이려고 하는 특성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 또한 가정에서의 균형은 깨지게 된다. 가정은 불행하게 된다. 가와만사성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강하게 될 때는 이것을 왕자 자식이 강해질 때는 결국은 극부를 하게 됩니다. 자식이 왕하게 되면 아버지를 극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 또 커도 집안의 분위기는 깨진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적당한 것이 좋다는 거죠. 모든 건 적당해야죠. 남편은 아내를 극하지만 결국은 자식을 줘서 자식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부 문제에 있다면 자식이 여기서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집안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보고 가느냐면 자식을 보고 갑니다. 자식. 자식을 통해서 오히려 격이 더 성립됩니다. 경금 자체는 정화를 만나야 되고 신금 자체는 병화를 만나야 하니까 그럴 때 금상첨화라는 것이 보석은 빛을 만났을 때 좋은 것이고 고철은 용광도를 만났을 때 좋은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는 누구를 보고 가냐면 집안에서 자식을 보고 간답니다. 자식이 좋은 기운을 몰고 들어오거나 자식에게 좋은 자식을 통해서 좋은 그 어떤 그 소식과 기쁨을 얻게 된다면 아버지의 입은 귀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그 기분 자체는 이로 말할 수 큽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열쇠는 둘이 살 때 집안에서의 열쇠는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초점을 잘 맞춰줘야 되고 또 여기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자식이 오히려 좋은 소식과 아버지와 유배관계 잘 어떤 그런 대화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혹시 동영상 보시는 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갈등이 있다면 자식이 결국 뭐냐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금 자체는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기에 영향을 받기는 어려워. 이것은 억지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화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고 극을 받을 때 또 통제를 받을 때 거기서 훨씬 더 좋은 격이 성립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다시 연결을 시키면은 사주에서 왕부 상자라 이렇게 나오면은 관산이 많을 때 관산이 많을 때죠. 사주에서 관산이 많으니까 당연히 얘들 목을 극하죠.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이렇게 극하지만은 극하면 여기가 끝나야 하는데 끝나지가 않고 전혀 엉뚱한 화 자식으로서 피해가 가고 그 피해가 결국 노년에는 자식이 남편이 자식에게 힘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 자체에서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한번 아내를 극하게 되면 양쪽 두 군데에서 어장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약해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얘는 누구를 찾아가야냐 수를 찾아가야겠죠. 수 금생수 수생수 수는 뭐냐 물이죠. 바깥이요.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삶 자체가 이왕이면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좋다. 또 왕성하지 않더라도 밖을 통해서 많이 움직이고 가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했죠. 답답하고 극할 것이야. 답답해서 극하는 것이야. 가정에서 집안에서 남편이 있기 시작하게 된다면 한 집안에서 함께 있게 되면 극하게 되니까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일에서 남자들은 밖에서 어떤 일을 활동 작은 일이라도 활동하는 것이 집안의 원활할 기운을 원활하게 돕는 순환시키는데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얘가 화 같은 경우도 워낙 강하게 되지만 만약에 자식이 되면 아버지를 극하게 된다면 아버지는 누구를 찾아냐면 사위를 찾아야겠죠. 사위를 통해서 네가 좀 조절해주라 수극화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다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우러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면서 잘 활용하게 된다면 명예는 잘 활용하게 된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건 조직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대타로 써갖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해결사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해결사는 내 주변에 해결사가 있다. 내가 어떤 누구와 갈등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중간에서 당연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띠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들어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갔다. 이거 관산이 많을 때입니다. 관산이 많을 때 결국 뭐냐 부부 문제는 서로 이혼해도 끝나지만 이혼하고 끝나지만 결국은 금이 목을 극하게 된다면 정말 피해는 화에 의해서 금이 당하게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자 자식의 식신상관이 많은 것이죠. 식신상관 식신과 상관 자체가 예를 들면 많은 경우죠. 상관 자체가 많다. 그러니까 상관이 많으면 사주상으로 상관이 많으면
관을 극한다, 배우자를 극한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궁합을 볼 때 그 부분을 자세히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냥 부부 관계, 부자, 그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 인연을 끊을 수 있냐? 그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빨리 결혼을 시켜서 오히려 소통을 시켜주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왕자 극부,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자식에 대한 기운이 워낙 강해서 아버지를 만약에 누르게 된다면 그럴 때 아버지는 극합니다. 여기에서는 상처를 받는다 했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뭐냐? 결손을 이야기하고 결손 문제 아니면 자람 자체가 더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활기찬 성장이 아니라 기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기 자체가. 기가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기가 약하고 결손 자식이 나올 수 있고 성향 자체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상처를 받는 거지만 얘는 극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음 자체도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버지는 집안사 아버지는 자식이 극하게 된다면 그럴 때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일하게 남편들이 그렇게 말은 많이 않지만은 자식에 대한 기대, 자식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강하고 끔찍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현 자체를 못할 뿐이지요. 그 잘 못하고 사는 것이 보통 아빠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그래도 믿고 따르고 하는데 여기가 워낙 자신을 극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에 대한 글자가 나옵니다. 죽음이란 글자를 생각하고 별로 삶에 대한 희망을 느끼지를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가와만사성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의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집안이 화목하면은 만사가 잘 해결된다 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잘 따져서 잘 활용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분명하게 강한 남편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누군가가 강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강한 것을 어느 방향, 어느 시기로, 어떤 흐름으로 뚫어주는 게 좋은 것인가. 잘 참고해 필요하겠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너무 많이 속을 썩히고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럴 때는 결국 이 답은 뭐냐? 술을 갖고 들러지 않겠죠, 술. 술은 뭐냐? 자유분방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좀 자유분방하게 놓아주자. 좀 풀어주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명리는 이런 부분을 갖고 잘 활용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의 학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사주 명리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잘 기억시켜 봐시라. 관살이 많을 때는 아내를 극하고 그런 것이라 결국 관살이 많을 때는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식의 문제가 워낙 강하게 된다면 쉽게 말해서 식신상관이 강하게 되면 부부 인연이 약한데 꼭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고 살았냐 그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카드, 반전의 카드를 써서 잘 조화롭게 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